가요계장님, 안 가져올지도 모릅니다. 뭘 대면을 하래. 내가 그런 새끼 무서워할 것 같아? 안 가장은 시정사님 죽음에 계장님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? 내가 신선배까지 죽였대? 아니요. 시정사님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. 자살? 뭔 개같은 소리야. 신선배가 왜 자살을 해? 시정사님, 딸 명의로 낸 통장으로 건설업체에서 돈을 상납받고 있었어요. 그중 일부는 김과장한테 들어갔고, 안과장은 그 두 사람과 계장님이 관련되어 있고. 이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? 신선배가 지금 뒷돈을 받았다는 거야? 제가 확인했습니다. 인성건설이라는 업체였어요. 신선배, 형사 생활하면서 커피 한 잔 공짜로 안 먹었어. 집에 사건 싹 빌려도 그 은한 뽀찌 한 번 안 받았다고. 근데 그런 양반이 뒷돈을 챙겼다고.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한테 돈을 받아. 딸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남겨주고 싶었나 보죠. 마지막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암이었습니다, 시형사님. 의사 말로는 1년도 남지 않았다고. 뭐? 누가 그래? 어떤 새끼가 그래? 직접 들었어요. 계장님한테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. 그 진통제도 꽤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. 인생 불공평하네. 뭐야?